약간 뒤에서 제 얘기 들으셨어요? 반응 그런 반응 반응 저번에 무대에서 우리 박상욱 배우님 전에 해봤던 했었는데 네. 양쪽 사이드에 계시는 분들이 저 때문에 갈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질문 같은 거에 답변해 주실 때 두루두루 이렇게 좀 살피시면서 네 알겠습니다. 답변 해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. 네. 자 일단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팀원 스테이지 팀원 스페셜 위켄드에 오신 팀원 분들에게 네. 팀원 스페셜 위켄드에 이렇게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저는 쓰리미에서 그 역할을 맡은 윤재호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이번에 레이스를 맡은 박상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간단한 질문 두 개 정도 하고 네네. 이렇게 추천 하나 하고 이렇게 정리할 건데요. 네. 제가 들어보니까 17일에, 지난 17일에 두 분이 이 스페셜 캠프 하시면서 역할을 겪는 뭐 이것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. 이거 아주 꿀잼이었을 것 같은데 들으셔서 너무 아쉽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준비했습니다. 혹시 네. 그 우리 각각의 여러 차별 레이슨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우리 재호 배우님이 보시기에 박상혁 배우의 레이슨이었던 그 특별한 상혁 배우님이 보시기에 윤재호 배우님의 리차드의 특별한 그런 게 있으시면 오늘 관객분들에게 말씀을 한 번씩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. 저부터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좀 말씀 편하게 하시면 되죠. 이렇게 두루두루. 네, 두루두루. 돌면서. 네. 돌면서. 네. 지난번에는 못했어요. 여기 이제 촬영하시면서. 네. 명절 때 그 고향 가듯이. 돌면서. 네. 잠깐. 네. 저 확실히 빠져 있을게요. 네. 편하게 하십시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일단 박상혁 씨의 레이슨은 제가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벌써 기다렸구나. 그 상혁 레이슨이랑 무대에 서면 굉장히 그 눈빛이 저한테 완전 몰입이 되어 있구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. 같이 무대에 서면서 그리고 정말 모든 레이슨 분들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제일 어리고 제일 그 패기가 넘치거든요. 그래서 상혁이랑 할 때 저도 같이 젊어지는 느낌이에요. 그리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재밌어 하는 게 느껴져서 상혁이는 특별한 게 많네요.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 네. 제가 생각하는 상혁 레이슨의 좋은 점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마치 아이폰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때 못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네. 네. 천천히 움직이셔야 돼요. 네. 또 해봤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디로 네, 저는 이제 윤재호 리차드랑 같이 이렇게 연기를 하면 일단 재호 형이랑은 프로포 촬영 때부터 같이 이렇게 커플로 만나서 촬영을 같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가장 슬리미 팀 형들 중에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낸 형이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연기할 때 저도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제 그런 눈빛이나 그런 말들에서 저도 얻는 게 되게 많고 네 그렇게 느끼고 그리고 뭔가 되게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왜냐면 제가 또 나이가 어리지만 네 뭐 나이도 사실 5살 차이면 네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굉장히 친구 같은 그런 모습에 좀 더 재밌게 연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근데 또 수려한 멤버를 또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몰입하기가 훨씬 이제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수려한 멤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관객분들도 이제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재호 형님의 장점은 거기까지입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두 번째 질문은 질문지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쓰림이 농도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그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2주 정도 공연이 시작됐는데
가장 특별한 동지랑 가장 특별한 넘버 이유 이런 거 한번 곁들여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걸 좋을 것 같은데 네네. 이번에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선생님이 이 무대 공간 중에서 각자 좀 원하는 공간에 예를 들어 이 곳에 뭐 다리를 꼭 앉아서 하나님 아.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기대서 좀 얘기한다던가 아. 이런 식으로 사진 찍었을 때 너무 움직이면 이제 초점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네. 아 이렇게 네. 역시 네. 또 한번 배웁니다. 아유 역시 많이 부족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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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이번에도 역시 배워보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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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일단 그 뭐 이것도 좀 간단 명료한데 조명 감사합니다. 그 저는 Nothing Like Fire이라는 넘버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. 왜냐하면 간단합니다. 드리밍 전체 넘버 중에 움직이겠습니다. 전체 넘버 중에 유일하게 아름다운 선율과 러브 테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좀 공이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사실 여기서 나오는 듀엣곡들 다 뭔가 이렇게 알콩달콩한 넘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, 개인적으로. 근데 유일하게 Nothing Like Fire는 저한테 그런 의미로 굉장히 좋은 넘버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딱 5초만 소비하겠습니다. 예. 말은 다 끝났습니다. 윤지호 부회였습니다. 네,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는 슈페리어 넘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스트리밍의 모든 넘버가 또 너무 좋지만 또 관객분들도 그래서 이 스트리밍 넘버를 사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저도 이번에 작품을 처음 해보면서 아 노래가 굉장히 좋다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작품을 하다 보면 슈페리어가 처음으로 뭔가 이제 피아노도 굉장히 빨라지면서 이 배우들도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넘버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슈페리어 넘버를 부를 때 굉장히 희열을 느낍니다. 그쵸? 네, 네, 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넘버는 바로 슈페리어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박상혁이 되겠습니다. 두 분 추첨하면서 한 분씩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오신 분 중에 딱 두 분에게 우리 배우분들 사인이 들어있는 포스터와 그 다음에 스님의 마그넷과 전시회 티켓을 통해서 준비했다고 하니까 한 분씩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네. 먼저 네, 네. 자, 먼저 뽑고 계십시오. 제우 배우도 하나 뽑아주시죠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예, 좋습니다. 자, 그럼 한 분씩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긴장감 있게 발표하는데, 뭐, 부드럽게, 스릴미스럽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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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. 자, 띄고요. 4열. 4열. 15번. 15번 한번 들어주시면. 15번. 좋죠. 예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, 예, 버스에도 좀, 예, 배우려고 하나, 예, 뽑아주시면. 예. 아. 15번이라고요? 네. 저거 띄고요. 띄고요, 네. 4열. 또 16번입니다. 우와! 너무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일행분이든 아니시든, 이제부터 일행입니다. 네. 자, 끝나시고 나서 매표소에서 선물 받아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멘트 하나 하고 마무리 할까 합니다. 와주신 우리 팀원 관객분들 너무 감사하고요. 또 맨 마지막에 요 인사만 할 건데,
제가 요 파란색 읽으면 요것만에 좀 네네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사 간단하게 한 마디씩만 하시고 끝내겠습니다. 이번에 2022년도 수련이 마감 성공적으로 막을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개인적으로 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시작한 것 같고요.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그거 받아서 끝까지 다치지 않고 열심히 잘 공연 올리겠습니다. 무대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해요. 고맙습니다. 이렇게 재미있는 작품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저희 모든 페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앞으로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정승훈 선생님께도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프랑스 해설 위켄드 오늘 여섯 번째고요. 내일까지 진행이 될 거고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건강하시고 스트리밍 계속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조심히 들어가십시오. 이제 연극 뮤지컬은 어디? 티본에서 만나요!